박건우 선수의 타석이에요. 네. 2사 만루입니다. 타이밍이 박건우 선수 굉장히 잘 맞아요. 그렇죠. 네, 빠른 공도 그렇고 오픈 스피드 타이밍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. 네. 직전 타선에도 뭐 2사 6이긴 하지만은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타격을 보여줬고요. 1회 2점, 2회 2점, 3회 8점, 4회 현재 2점을 뽑아내고 있는 대한민국. 자, 볼 2개. 박건우 선수는 늘 이제 국제대회에서 이전에는 이제 백업의 역할을 네. 하다가 이번 대회도 약간 그런 역할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활약을 잘해줬어요. 자, 워낙 오릭스하고 네, 한신하고 했을 좌측으로 때 갑니다. 그렇죠. 가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. 박건우의 말로 홈런. 역시 뭐 직접 말이 좀 끊겼는데 오릭스 한신전에 타격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선발 출장을 해서 그렇죠. 좋은 네. 타격감을 유지해 줬잖아요. 그렇죠. 그걸 또 여신이 보여준 홈런도 나왔고요. 아니, 네. 대표팀은 정해져 있는 사실 예상하는 라인업이지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없죠. 왜냐면 네. 모든 로스터에 있는 선수가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니까. 그렇죠. 근데 예상치 못하게 나선 보면서